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먼저 저번 주 했던 거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402페이지입니다.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이죠. 개념은 뭔가요?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을 구분해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존재한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4페이지죠. 분묘 기지권입니다. 개념은 뭐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고요.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 발생 원인이 필요해요.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타인의 토지에 묘를 쓰던가, 아니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20년 지나서 취득시효하거나, 아니면 임야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거나, 아니면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매 받았을 경우 요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이 취득됐는데 만약에 봉분이 있고 시신이 존재한다면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는 할수 없고요. 등기란에도 봉분이 있고 시신이 존재한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효과는 봉분 밑바닥 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확장이 되고요. 분묘 기지권이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류에 관한 우리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했고요.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 변경을 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자, 개념이 뭔가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죠. 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고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같았으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 지상권과 비슷한 거죠. 자, 407페이지입니다. 지역권이죠. 자, 지역권은 뭔가요?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알고요. 편익이 필요한 땅, 편익을 받는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을 우리가 승역지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조심할 것은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이어야 하고요. 승역지는 한 필지일 수도 있고 토지 일부일 수 있다는 것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408페이지 오시면 지역권의 특징이 나오죠. 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므로 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비한정적이고요. 또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배타적이고요. 또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결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사용하게 되므로 공용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주의하실 것은 부종성과 수반성이죠. 자, 요역지상의 권리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역지상의 권리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된다. 부종성.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지역권도 쫓아간다. 수반성이고요.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없죠?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3번 불가분성이죠. 다수 당사자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지 않았죠?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또 아니면 소멸이나 다시 한번요.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반대로 소멸이나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역권의 취득인데, 지역권을 취득할래 원칙적으로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지역권의 경우에는 법정 지역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정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410페이지 오시면 지역권도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 시효하게 되는데 통행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은 부족하고 통로가 개설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11페이지죠.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나와. 지역권에 의한 물권의 조건이 나오는데 일단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의한 물권의 조건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원칙적으로 인용할 의무 냅둘 의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등으로 공작물 등을 설치해 주기로 특약을 한 경우엔 그 계약에 따라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그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계속 그 의무가 승계가 되는 거죠. 만약 그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위기를 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역권을 소멸해 가지고 지역권은 용익 물권이니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12페이지 오시면 특수지역권이 나오죠. 자, 어떤 마을의 주민이 뒷동산에 가서 땔감도 캐오고 방목도 하고 야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이 특수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주체가 토지가 아니라 마을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인력권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뭐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중요한 특징은 이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13페이지 법적 성실이죠. 타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대신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익 물권인데 조심할 것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담보 물권의 성질도 아울러 있는 거죠. 자, 414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의 취득이 나오는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이니까.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이고, 아무리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없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꼭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415페이지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요.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전세권은 6개월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1년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다음 법정갱신입니다. 일단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있다.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되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갱신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므로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16페이지입니다. 전세권 효력이죠. 자,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도에 쫓아서.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건물 전세권 효력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2번 법정지상권이죠. 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주체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직접지배권이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전세권자는 스스로 그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해줄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점유권이 있고요. 또 전세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인정이 되고요.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도 전세권자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금 징감 청구이죠. 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 올리면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게 된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따라서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쌍방 간의 합의하에 협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고요. 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세권의 처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자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다른 것은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418페이지 3번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경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자, 경매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권리의 소멸 여부인데,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을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요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세 가지를 가지고 권리가 소멸이 안 됐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요. 소멸된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번 주 공부했던 거 복습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